오른손 왼손 방법. 오른손은 1, 2, 3, 4, 5 플랫해서 손을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끝까지 닿게 하고 가운데를 구부려. 이런 식으로 네 칸을 이렇게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핀 다음에 가운데를 구부리면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검지랑 이 새끼손가락은 옆으로 닿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엄지손가락은 검지와 중지 사이. 검지와 중지 사이.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크로매틱 연습인데, 살짝 누르면은 이 플랫, 이 쇠의 막대기 바로 앞에를 짚어야 소리가 잘 나. 자, 여기 주의할 점은 손가락을 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붙여서. 했지? 그 다음에 떼. 그 다음에 손목을, 팔을 좀만 뒤로 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빼면 손가락이 내려가지. 이 자세 그대로 손목을 좀만 뒤로 힘을 빼고, 그러면 하나씩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렇게 힘 빼. 그럼 손 위에 이렇게 딱 붙지? 줄 위에. 다시 팔을 뒤로 좀만 빼면 이렇게 되지. 다시 힘 빼고 팔을 좀만 뒤로 빼면 이렇게 거꾸로 손목 좀 앞으로 힘 빼고 손목 좀 앞으로 힘 빼고 손목 좀 앞으로. 이게 크로마틱 기본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은 잘안 벌어져. 얘랑 얘랑은 잘 벌어지는데. 여기 문제는 검지를 이렇게 가운데로 잡잖아?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잡잖아? 옆으로 안 잡고 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안 가. 이렇게 돼, 손이. 그러니까 검지를 최대한 옆으로. 이 밑에는 줄이 다 있어야 돼, 얘가. 이 밑에는. 줄이 다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크로매틱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손은 이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치는데,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해가지고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그다음에 손목을 좀 빼서 마지막 줄칠 때는 4번 줄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죠. 8비트, 8분음표를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사실 이제 오른손은 손가락의 위치가 뭐 이렇게 닿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바깥쪽으로 하면 좀 어택감 있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엄지를 이렇게 벌리면서 밑으로 엄지를 대는 노력은 이렇게 되면 옆으로 되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손목을 내리면서 팔 여기가 닿다가 이 둥근 부분에 이제 팔을 대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 이게 불편하면 이걸 내려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돼. 그래서 8비트를 둥둥둥둥둥둥 메트로놈 틀어놓고 뭐
80이나 이 정도 틀어놓고. 그래서 오른손의 주의할점은 이 살을 댈 때 손가락을 펴서, 이거 내가 하는 방법인데,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자체를 펴서 이 손가락 전체로 미는 거야, 줄을. 이런 식으로. 그 살이 한 이만큼 반 정도는 들어가야 소리가, 굵은 소리가 나. 살이 너무 조금 나면 이런 소리가 나지. 이제 베이스답지 않지. 그래서 뚱 하고 나야 되니까. 넣고 이 손가락이 뒤로 안 꺾이잖아. 얘를 이렇게 쭉 밀어, 그냥 뒤로. 다음 줄 칠 때도 넣고 뒤 밑에 줄까지 이렇게 쭉 밀어. 공차듯이.